청대 한동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사실 저희 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해 해상풍력 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온 지가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보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해상풍력 사업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대답을 찾고자 함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하면서 탄소 없는 선, 이른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떤 진척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진 의지가 있는지 대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주 에너지 공사입니다. 에너지 공사는 사업 시행 예정자로 사실상 사업 주체입니다. 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넘어간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 예정자로서도 안 되고 해체가 답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주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STC 설립과 경관 문제, 해양 생태계 문제, 주민 합의, 변전소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이런 문제 제기는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한 용역 조사 후에 도의회 동의 절차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동의 지구 지정 동의 과정에서 나올 사항이 아닌 만큼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